공익 제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모순을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고 득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나 어떤 이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익 제보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공익 제보자들은 제보 후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따돌림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공익의 이익을 위해 제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스승님께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익적 인생을 사는 분이 있고 사적으로만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적으로 사는 분보다 공익적으로 사는 분이 좀 더 고달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익적으로 살려면 나를 좀 내려놔야 되고 희생정신이 필요하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모두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손발을 더 많이 움직이고 마음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동네 마을을 위하는 이장이 더 많이 바쁠까요? 동네 마을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이장이 더 바쁠까요? 말해보세요. 동네 사람들, 동네 주민을 위하는 이장이 더 많이 바쁠까요? 동네 사람 위하는 마음이 1%도 없어. 그냥 직함만 이장이야. 그 사람이 바쁠까요? 동네 사람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동네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소리를 많이 들을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소리를 많이 들을까요? 노력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소리를 많이 들어. 좋은 칭찬도 많이 듣지만 또는 원망도 많이 들어요. 왜? 동네를 위해서 막 발전시키려니까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 또 설득도 해야 되지. 동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때로는 희생을 요하기도 하지. 양보를 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원망도 많다는 거예요. 또 더 크게 우리가 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면장님은 보세요. 굉장히 바빠요. 여기저기 다닐 때도 많고. 근데 면민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면장은 있죠. 사무실에 앉아서 있지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나가지를 않아. 그냥 보거나 몇 가지 받고 이장들이 와서 민원 넣으면 몇 가지나 보고 있을 뿐이지 절대 면민을 위해서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여기저기 다니지를 않는다 이 말이라. 근데 면민을 위하는 면장님은 어때요? 어디가 물길이 터졌는지 논둑이 터졌는지 길이 망가졌는지 다 다니면서 보고 그걸 시에 올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얼마나 삶에 애로가 있는지 또 도로가 파손이 되었는지 이런 걸 일일이 살피면서 그걸 즉각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그 때로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는 겁니다. 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면에도 아주 훌륭한 면장님이 계셨습니다. 면민을 위해서 정말 늘상 살피고 늘상 출장 다니고 늘상 그 면민을 위해서 도로도 살펴보고 이렇게 보세요. 꺾어진 도로가 있으면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훼손된 도로가 있으면 고쳐주고 늘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전체 면민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봉사정신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분들이 칭찬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다 그분을 칭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일부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이 움직이면서 노력한 면장님이 바로 훌륭하지만 바쁘고 훌륭하지만 고달프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훌륭한 면장님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고생은 했지만 보람이 있었구나. 내가 공직생활 바르게 잘했구나.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이나 쐬고 보고나 받고 시간 때우고 데려간 면장은 흔적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원망도 별로 안 들었지만 칭찬도 못 듣고 보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적으로 제보를 하고 공익적으로 노력을 하고 공익적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 때로는 참 왕따 받을 때도 있고 오해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 들을 때도 있다. 노력하다 보면 그런 희생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참된 인생이고 보람 있는 인생이고 결과는 공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눈앞은 힘들고 눈앞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게 되고 공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죠. 국가를 위하는 충신이 마음 아픈 일이 많을까요? 간신이 마음 아픈 일이 많을까요? 맞습니다. 국가를 위하는 충신이 마음 아픈 일이 더 많아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희생을 많이 해야 되고 옛날부터 국가를 위하는 충신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모함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간신들이 그렇게 당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렇게 충신인데도 임금한테 오해받고 고문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훗날에 그 선조대왕을 우리가 알아줄까요? 이순신 장군을 알아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순신 장군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나라를 구했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고 그분이 역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선조대왕을 역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선조대왕은 비겁한 인군이고 비겁한 군주라고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회피하고 도망다니고 지 목숨 하나 건지려고 저 몽진 눈길을 떠나고 군민들 다 버리고 궁궐 불태우고 한마디로 비겁한 군주로 역사에 남아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희생을 치르고 목숨을 던진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역사의 인물로 우리는 기억에 남아있고 지금도 그분을 존경하고 우리는 받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공답이 큰가요? 맞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 훗날에는 인정받고 그 공답은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그 충신열사의 정신과 명예와 그 공덕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공익적으로 노력을 할 때 약간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눈앞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히 어렵거나 영원히 외면당하거나 영원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오해는 풀리게 되며 훗날에는 인정받게 되며 훗날에는 그 공답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익적으로 노력을 할 때 공익적 마음으로 제보를 하든 공익적 마음으로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약간의 희생이 따른다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마음이 조금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늘은 인정해주게 되며 그 공답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익적 노력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제가 우리 도원대학당을 설립해서 노력한 지가 10년 세월이 됐는데 그죠?
지금 이 우리 도원대학당을 설립해서 노력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제 모습하고 지금 모습을 돌아보면 10년 전이 훨씬 편하게 살았습니다. 바쁘기는 했어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공익적으로 노력을 더 크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더 크고 더 공익적 마음으로 법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등등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 자신이 이기심을 내려놔야만이 공익적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사적인 이기심 내려놓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한 몸을 불살라서라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이 한 몸 불살릴 각오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한 몸을 희생해서 우리 국가와 국민이 좋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 이 한 몸 불살라 노력할 각오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비록 잠을 못 자고 고달픔이 있고 개인적 시간이 거의 95%가 없습니다. 개인적 시간이라 해봤자 5%밖에 안 돼요. 95%가 개인적 시간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바쁘게 삽니다. 그래도 저는 늘 감사하고 늘 참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더라도 이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보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인생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살면 잠도 편하게 자고 정말 이렇게 신경 덜 쓰고 아주 편안하게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내가 뜻있게 노력을 할 때는 그만큼 자신을 희생해야만이 됩니다. 근데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늘의 뜻, 천명이고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나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나 가까운 가족을 위해서 노력할 때도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가족을 위한 사명감, 가족을 위한 대장, 가족을 위한 중추적 역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가족을 위한 주인공들이에요. 가족을 위한 주인공과 가족을 위한 핵심 인물, 그리고 가족을 위한 대장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엄마든 아빠든 딸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철야기도 하면서 노력할 마음이면 이 가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중추적 인물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안 할 걸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